어머나 세상에. 아, 원우 실력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몇 번을 해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네. 로이드 형 실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무슨 그런 실례의 말을 하고 그래, 첸. 맞아, 로이드 형이 평소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 쓸지도 몰라. 그런 게 어딨냐? 아, 어머나 우스워라, 원우는 말도 안 되는 농담 잘하네. 로이드 형도 자기만의 버그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름을 붙이면 정도 생기고 더 재미있어요. 아니 됐어요, 난 별로. 왜 그래요 형? 왜긴 왜겠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파이터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 역할이잖아요. 로이드 씨, 편지 왔습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편지인데요, 로이드 형? 아, 그냥 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내 정신 좀 봐.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아, 그동안 가게 좀 봐주세요. 아, 로이드 형! 어? 셰릴. 오랜만이야, 로이드. 미안해.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마음으로 찾아온 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뉴욕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부탁이야, 그 사람을 막아줘. 안 그러면 완전히 끝이야. 지금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건 로이드뿐이야. 실수를 반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되잖아. 캐시를 위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난 과거를 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은 그 옛날의 로이드가 아니라고요. 맞아, 그렇겠지. 그날 그 도시를 떠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야. 다 잊어버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찾아와서 미안해. 잘 있어, 로이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옳은 거죠, 캐시? 여기가 그 녀석이 사는 동네인가? 따분한 곳이구만. 너희들은 셰릴부터 찾아내라. 셰릴은 로이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거다. 다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로이드. 안 돼! 캐시! 아! 그때 끝내지 못한 승부를 마무리하자, 친구. 보통 때랑 별로 다른 게 없네. 그러게,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내 눈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여. 로이드 씨! 전부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세요. 승부를 가리자.
오늘 오후 7시에 4번 부두로 와라. 로버트. 뭔데 그래요, 로이드 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숨기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요. 로이드 형,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뭐든 도울게요.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첸, 형진아. 아니, 그건 안 돼! 어차피 헤쳐나가야 할 일이면 스스로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사나이다운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원우의 말에 100번 옳아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미뤘던 승부를 마무리해야겠어요. 바보처럼 도망치는 짓 이젠 안 할래요. 오랫동안 묶어뒀던 것을 지금 풀겠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에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따라가자. 뭐?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로이드 형은 대단한 각오로 집을 나섰을 거야. 그래도 위기에 몰릴 때는 우리가 나서줘야지. 가자. 같이 가야지. 원우야. 원우야. 로버트! 어딨어? 큰 소리 낼 거 없다. 나 여기 있어. 로버트. 쉐르. 할로이드. 쉐르리,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안심해라. 쉐르는 널 배신한 게 아니야. 뭐? 내 눈을 피해서 조직에서 빠져나간 네가 있는 이곳으로 달려왔지. 조직의 보복을 무릅쓰고 날 쓰러뜨리라는 말을 전한 거다. 세상에. 어차피 곧 끝날 목숨이니까 마지막으로 나와 너의 대결을 구경하라고 여기 데려왔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쉐를! 참 대단도 하구나. 너란 녀석은 내 동생으로 모자라서 쉐를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구나.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핑계 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애쓰지 않아도 어차피 이 여자는... 그러지 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쉐릴은 처음부터... 됐다, 로이드. 규칙이 어떤 건지는 아직 잊지 않았겠지? 지금도 예전과 변한 게 없어. 프로에겐 실력이 전부다. 하고 싶은 말은 버그를 통해서 알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충전선에 브루클린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충전선에 브루클린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쨔! 너의 버그 시저킹은 여전하구나. 그걸 보니 옛날 생각이 저절로나. 그 시절에 넌 믿음직스럽고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다. 나와 넌 둘이서 한 팀이 되어 천하무적으로 이름을 날렸었지. 값을 깎아도 정도가 있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했던 우리들에게 버그 대회 우승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버그 파이터로 성공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빈민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우리들은 그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나, 너, 쉐릴, 그리고 내 여동생이자 너의 연인이기도 했던 캐시, 이렇게 넷이서 말이야. 언젠가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라고 말았어.
로이드! 너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그때 내가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우리 네 사람은 지금쯤 세상을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야. 거짓말 하지 말아요! 먼저 배신한 사람은 로버트 당신이었잖아요! 브루클린 최고의 버그파이터 자리를 눈앞에 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로이드! 최우수 선수 10위 안에 들었잖아! 이대로 가면 뉴욕주 챔피언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겠어. 로버트의 순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 친구들 덕에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로이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가 싶어 들어봤더니 승패를 조작하자는 어이없는 제안이었어. 부탁한다, 로이드. 제발 져줘. 그렇게만 하면 우린 하루아침에 돈방 속에 앉는 거야. 어? 계약금도 받았어, 이렇게. 딱 한 번만. 나랑 하는 다음 시험만 져주면 돼. 나쁠 거 없잖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우린 길을 마련하거야. 로이드! 그것은 곧 신성한 버그 대결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었어요. 아니야, 로이드. 네가 오해한 거야. 사정이 있었다고. 사정이라니? 그때 로버트의 동생 캐시가 마피아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어. 뭐? 잘 됐다. 이걸 로이드에게 갖다 주면서 져달라고 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로이드 쪽이 길가에 점치고 있어. 이럴 때 네가 이게 한복 챙기지. 어림없는 소리. 나와 로이드가 돈을 밝히기는 해도 영혼까지 팔 정도로 썩진 않았어. 그런가. 돈이 싫다면 이런 건 어때? 오빠! 캐시! 분위기 파악이 좀 되나? 반드시 이겨라. 만약 지면 네 여동생의 목숨을 얻는 거다. 세상에! 그런 얘기는 난생 처음 들어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마음씨 착한 건 틀림없이 그러자고 했겠지. 하지만 로버트는 말하지 않았어. 너까지 더럽히긴 싫었던 거야. 너의 영혼까지 팔게할 수는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던 로버트는 네 옆에서 악에 물든 사람처럼 연극을 했어. 그럴 수가. 그날 로버트가 필사적으로 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간다! 브루클린 슬럼 총 공격이다! 꿈 깨시지.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평생 날 못 뛰어넘어. 받아라! 시저킹의 반격이다! 마지막이다! 센티메탈 멜로디 블루스! 로버트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뉴욕을 떠난 너는 두 번 다시 버그 세계로 돌아오지 않았고 로버트는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 어쩌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돼버렸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그때 마무리 못한 승부를 지금 끝내자. 내 동생의 원한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풀고 말겠다. 미드나이트 어둠의 저격수. 대체 두 사람이 왜 싸워야 하는 건데? 쉐르! 울들문 그리고 출력 불타는 엔진! 원우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 얘기를 들어보니 무슨 사정인지 알 것 같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해요. 뭐? 과거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겐 밝은 내일이 와요. 버그 대결이 얼마나 신성한지 잘 생각해보라고요. 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어린애들이랑. 로이드 형! 하지만 네가 옳다는 건 인정한다. 이만아! 로이드 형이! 로이드! 똑똑히 받아라, 로버트! 진정한 버그파이터의 뜨거운 영혼을 불태워주마! 이제야 진지하게 싸울 생각이구만. 뭐야? 이런 이런. 내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만만히 보나 본데. 그렇다고 시시한 공격만 써서야 되겠나? 창피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끼지 마라. 지금이다. 이거 뎀은 그만 들여. 너의 필살기를 보여줘야지. 여유 부리다가 오히려 당하는 수가 있다. 좋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딪혀주마. 너 때문에 잃어버린 7년 세월을 남김없이 되돌려받겠다. 캬! 미드나잇 어둠의 정경수들! 똑똑히 들어라. 영혼의 플러스를 연주해주지! 센티메이트 멜로디 플러스! 저 사람이 정말 로이드 형이야? 세상에, 저 정도 실력이면 우리 셋이 한꺼번에 덤벼도 문제없겠어. 이것이 버그파이터의 영혼을 건 대결이란 말인가? 마지막이다, 로봇! 경기 끝났다! 로이드 형의 승리야! 형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캐시, 결국 지고 말았다. 이봐, 로봇. 넌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야.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 가까이 있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지만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지. 사람이란 모두들 그런가 봐. 뭐? 이런 둔한 녀석 아직도 모르겠어? 쉐릴의 눈동자는 예전부터 너 하나만 비춰주고 있었어. 아, 쉐릴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로이드! 잘 가라, 친구야. 로이드 형. 로이드, 고마워. 잘 있어라, 내 친구야. 평소에 로이드 형 그대로지? 왜 그러고 있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뭘 그렇게 빤히 봐? 아예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그치? 맞아, 깨끗하네. 뭐 별일 아니니까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어머나,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아빠가 안 계실 때를 듣다 도전하다니 진짜 비겁한 녀석이네. 그렇다면 사흘밤을 세워서 겨우 익힌 새로운 필살기로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아유, 이런 깜빡 졸았네. 아,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악당을 혼내줄 수 있을까? 인조건축 버그파이터! 다음엔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 불타는 엔진 출동!